예, 안녕하십니까. 팀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A4 차량, 아, A4 아니다. A5. 아이고. 아, A5. 자, 안녕하십니까. 팀 모터스입니다. 오늘 A5 차량 입고돼서 에코파워팩 미니를 장착해드렸습니다. 블랙박스는 V500으로 손님이 가져오신 것을 장착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운전석 뒤쪽에 공간에 이렇게 안착을 시켜드렸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가지고 절대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해드렸고요. 순정 배선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쪽 선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메인 배터리가 여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전 연결을 해드리고, 여기 블랙박스와 에코파워팩이 연결되는 선입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시거나 센터 들어가서 블랙박스 전원을 제거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커넥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거를 딱 뽑아 주시면 전원이 완전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꼽아 주시면 정상적으로 블랙박스가 녹화 시작되고요. 에코파워팩 미니는 30분 충전으로 30시간 사용이 가능한 인산철 보조 배터리로서 빠른 충전율과 2000의 충반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0의 충반전이 다 되더라도 60% 정도 남는 인산철 보조 배터리의 특성 때문에 추가로 한 3년을 더 쓰실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공지사항에는 수명이 7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3년을 더 쓸 것으로 예상해서 총 수명이 10년에 AS 기간은 1년입니다. 이제 가져오신 것도 가져오셨다고 허투루 하지 않고 위에 블랙박스 볼까요? 위에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서 순정 배선을 따라서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흡은 처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선 떨림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각도만 맞추면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브이5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 펌맥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제 한 번씩 펌맥을 해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이 안 보이게 최대한 위에 붙여드렸고요. 흡음 처리도 당연히 해드렸기 때문에 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장착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팀 모터스였습니다.